어설픈 English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해 볼 말씀은요. Numbers, chapter 14, verse 9. Numbers는요, 민수기 얘기하는 겁니다. Numbers. 민수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 숫자를 세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Numbers라고 그래요. Numbers. Numbers, chapter 14, verse 9, 14장 9절 말씀. 오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 읽어 볼게요. 와, 엄청 길어. 이거 어떻게 암송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장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금방 암송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 볼게요.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be afraid of the people of the land, because we'll devour them. Their protection is gone, but the Lord is with us. Do not be afraid of them. 지금 보니까요, 반복되기도 해요. Do not be afraid of, do not be afraid of. 반복되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쉽게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걸 좀 알면 또더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세워서 우리 그 대표가 가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자 이렇게 해서 보내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먹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밥이 아니라 메뚜기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우린 질 거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낙담을 했죠. 그때 갈렙이 일어나요. 갈렙이 일어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일어나서 이 말을 해요. 여기에 제가 왜 갑자기 밥이야 이 소리를 했냐면, 여기에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제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야, 다 먹힐 거야 이랬는데, 오히려 갈렙은요, 우리가 그들을 먹어버릴 거야, 삼켜버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Rebel, of이 먼저 한번 봅니다. 반역하다, 반항하다. Be afraid of, 많이 나오는 말이죠. 두려워하다, devour, 요런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 꿀꺽 먹어 삼키다. 그러니까 eat이라고 하면요, eat 그냥 먹다예요. 그런데 devour 그러면요, 아주 막 허겁지겁 왕창 다 삼켜버리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protection, 보호. 그래서 protect 여기까지만 하면요, 보호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죠. 뒤에 ion 붙여서요, 보호자 이런 명사가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그쵸? 빨리 볼게요. Rebel, 반역하다, 반항하다. Be afraid of, 뭣뭣을 두려워하다. Devour, 먹어치우다, 삼켜버리다. Protection, 보호, 보호자. 그럼 문장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Only, 단지 다만, do not rebel, 반역하지 마라. 누구에 대항해서? Against the Lord, 하나님께 대항해서. 여러분, against라고 하는 것이요, 뭔가 반대편에 서 있는 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gainst 그렇게 하면요, 반대로 서 있다, 반항하다, 반대로 하다, 대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agains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And 그리고 do not be afraid of, 두려워하지 마. The people, 그 사람들을, of the land,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런 뜻이죠. 와, 이런 거 뭐 외우기 너무 쉽죠. 그냥 지금 한번 읊조려 보세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Do not be afraid of the people of land. 금방 나올 수 있겠죠. Because, 왜냐하면, we'll devour them. 우리가 그들 삼켜버릴 거기 때문이야. 누구를? 그들을.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맞아요. 앞에 나와 있는 the people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삼켜버릴 거야. 그냥 꿀꺽 먹어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먹어버리다, 먹이다, 먹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나와 있고요. 이것을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밥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eir protection is gone.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is gone. 떠나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is gone이 조금 이상하죠? 사실은 문법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go가 가다라고 쓰이면 자동사예요, 여러분. 가다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영어 문법에서 자동사는요, 수동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is gone 그러면 지금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데 수동태를 만들었어요. 틀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요거 제가 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But 그러나 the Lord is with us.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with us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단지 The people of the land를 뭐라고 바꿨어요? them으로 간단하게 바꿨어요. Do not be afraid of them.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안 어렵죠. 거기다가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저절로 해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자, 제가 is gone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is gone. is gone요. 가버렸다는 뜻이에요. 가버렸다, 사라져버렸다, 떠나버렸다,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원래 이 표현은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have와 has 다음에 pp가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has, have 다음에 pp가 오면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요. 뭔가 지금 막 완료된 거 아니면 결론 지어진 거 예전부터 쭉 해오고 있는 거 이런 예전부터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 이걸 현재 완료라고 쓰거든요. 실은 갔어. 지금 현재 상태는요. 가버려서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상태는 없어. 이미 갔어. 가서 지금은 간 걸로 끝났어. 없어져 버렸어. 이런 의미인데 자, is gone이 된 거는요. 사실은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영어권에서도 원래는 has gone, has gone, has gone 하다가 이 has gone이요. 원래 이렇게 단축어로 쓰면 이렇게 apostrophe를 붙이고 s를 붙이잖아요. 다시 써볼게요. 제가 apostrophe s. 그래갖고 이거를 is나 또는 has 대신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갖고 원래는 apostrophe s를 붙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is gone, is gone, has gone. 원래는 has gone인데 is gone 하다가 is gone이 됐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gone이라고 하는 게 아예 과거분사가 형용사처럼 가버린이라고 해갖고 그냥 is gone 가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 드린 건 나중에라도 좀 기억하시라고 이런 설명을 좀 하면 왜 기억이 나잖아요. 특별해서 그러시라고 한 거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is gone이 가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속편해요. 꼭 이게 뭐 원래 has gone이었는데 뭐 have gone이었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비동사 다음에 gone이 왔으면요. 아이고 가버렸네. 지금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Their protection is gone. 아이고 넘어갔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Their protection is gone. 그럼요. 그들의 보호자가 가버렸어. 그들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들의 보호자는 없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 여러분 암기할 준비가 좀 되셨나요? 이제 처음에는요. 좀 쉽죠. 처음에는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끊어서 암송하는 거예요. 자, 끊어서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 했죠? 단지 반역하지 마 그랬어요. 단지 only 반역하지 마. Do not rebel. 그쵸? 오, 괜찮네요. 잘 되고 있네요. Only do not rebel. 자, 그 다음은요. 누구한테 반역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쵸? 대항해서 반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 대항해서 반대로 서서 against 쓴다고 그랬죠? Against the Lord. 그렇죠. 하나님의 반대되게 서 있지 마. 그리고 그 다음은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And do not be afraid of. 두려워하지 마. 누구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The people of the land. 그렇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거거든. 삼켜버리다라는 단어 빨리 떠올려야죠. Devour. 왜냐하면을 먼저 써야 돼요.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삼킬 거야. We will devour them. We'll devour them. 그렇죠. Will이 제가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도 있지만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야. 우리가 삼켜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야 되죠? 그들의 보호자가 어떻게 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지.
Their protection is gone. is gone 쓰자 그랬어요. is gone. 그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 But the Lord is with us. 우리랑 같이 계시죠. 마지막 다시 한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Do not be afraid of them.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와! 끊어서 암송하니까요. 다 됐어요. 그쵸? 끊어서 암송하니까. 물론 제가 우리말을 좀 자꾸 상기시켜 드렸죠. 근데 자꾸 반복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통째로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자, 그 장면이요. 갈렙이 지금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단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민족, 그 땅에 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Do not be afraid of the people of the land. Because we'll devour them. 오, 저는 요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be afraid of the people of the land. Because we'll devour them. 그 다음 뭐였어요? 그들의 보좌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랬죠. 그들의 보좌가 떠났다. 어떻게 했죠? Their protection is gone.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계시다. 우리와. But the Lord is with us. 우리랑 같이 계셔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Do not be afraid of them. 볼까요? 와, their protection is gone. Is gone. Is gone. 우리 기억하자 그랬죠? But the Lord is with us. Do not be afraid of them. 아, 이런 믿음 정말 너무 멋져요. 그쵸? 10명이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우리 메뚜기 같아. 이러고 울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너희가 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려고 하느냐? 막 이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갈렙처럼 정말 멋 지게 일어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죠. 근데 그 장애물이 꼭 피해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갈렙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I'm not afraid of the difficulty.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어설픈 잉글리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블로그 놀러 오세요. 블로그에 더 자세한 설명, 많은 이야기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에 주소 넣어 드릴게요. 오늘 암송한 말씀 꼭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 이렇게 꼭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